상하수도 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기존에는 자동 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할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무척 편리해질 것 같네요.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해졌어요.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되겠죠?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민원인이 정부 24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. 다만 수령을 할 땐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.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도 다소 완화가 되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주차를 했을 때 기존에는 10분이었지만 20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.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푸드타임도 저녁시간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시흥시의 시정 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일반 시민분들도 정말 다양한 영역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브랜드 상품들도 제안하실 수 있고요. 콘텐츠 제작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참 여러분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칙금이 더 상향되었습니다. 예, 기존에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하시면 안 되겠죠.